분명히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늘 얘기에 속지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들 다들 아, 그 말이 맞았구나 할 소리가 나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 대응하고 행동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시장 선거에 또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후보 두 분이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는. 네. 제가 원하고 바랬던 거. 그러면 국민의 힘당이 힘을 쏟고, 또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면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안 후보가 되는 건 어려워. 안 후보가. 대신에, 뭐는 할 수 있어. 의기투합해서 뭉쳤다는 거 큰 그림들을 보셔야지. 그때 기억이 남는 게 그거거든요. 선생님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면은 힘을 합쳐야 된다. 오! 크루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거 국민의 힘당 네. 하고 단일화를 해서 가면 이게 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님이 지금 아마 저기 이제 등록 다 하셨고 했을 거야.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단일화를 했다라는 거. 어쨌든 양 당에서 뭐 속 얘기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서로 윈윈이 됐으니까 주고받을 게 됐으니까 이것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더 확고해졌지. 20대, 30대, 40대 이 부족했던 지지층들을 국민의 힘당에서 받쳐주게 됐으니까 그래서 오세훈 우리 시장 후보님 보니까 아니 역전시켰더라. 아, 답정열을 답정열을 역전시켜서 지금 한 50몇 프로 한 60%대까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1등 달리시더라고.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원래 이거대로라면 우리 오세훈 후보가 시장 당선 맞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흘러온 이 추세대로 나가면 네. 맞아 맞게끔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네. 선거야. 여론이가 조사를 했지 네. 이 여론조사대로 원래 가는 게 맞아. 힘을 받아서 지금 잘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뚜껑은 언제 열려? 7일날 열리지? 네. 4월이 7일날 네. 답정녀가 아직은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치상 만물의 원리상으로다가는 수순대로 가면 맞는 원리지만 지금 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4월 7일날 이 여세를 몰아서는 오세훈 후보님이 당선 맞습니다. 근데 이 당선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게 복병 답정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세보다 답정너가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거야말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거.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유력한 사람은 있으나 뚜껑은 또 열어봐야 한다 이거네요. 그게 국민을 지금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목소리고 바꾸기를 바라는 갈망이야. 집회를 하고 있다고. 어떤 집회? 투표 집회를 지금 하시는 거야. 만 백성이 이건 아닙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만 백성들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이거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누구를 대변해서? 오세훈 씨를 대변해갖고. 이게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의 특정인들 무슨 뭐 비례대표 당 뭐 이거 다 말고 그 사람 하나 앞세워서 국민이 이렇습니다야. 국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50몇 프로 60%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진짜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생각이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짓밟을 수 있어. 계획적으로다가 이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야. 비밀스럽게 만드는 이 비밀 007 조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해 주는 게 누군지 알아? 선관이라고 알지? 선거법 네. 관리위원회들 네. 이 위원회들이 위원회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 역할을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는 오고 있다고 앞서 영상에 얘기 드렸습니다. 현장 투표들 하십시오. 실시간 현장 투표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전자투표, 우표투표 하지 마시고 현장투표, 직접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여세는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 후보가 네. 서울시장 당선이야. 그럼 어찌됐든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정권에 싸우던 울분이 있다면은 그 울분을 지금 맞아 우리 심프로님 여기를 막 토해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이거를 막 저기 토해내고 있는 거야. 이게 피를 토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막 토해물 하면서 지금 다시 밭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하시지. 이거대로다가 정말 조작 없이 계획 없이 잘 되는 게 진짜 투표라는 거고 진짜 국민을 대변한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네요. 해야지. 그러면 잠시 투표 자리에서 물러난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 앞서 영상에 얘기 드렸는데 정치적으로 차후에 계속 행보를 이어간다면 그분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나라님 되시긴 조금 어려우신 분이야. 아, 좀 어려우세요? 근데 어느 당의 대표로다간 가실 수 있어도 나라님 되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 그분은 네. 2인자여서 네. 나라님은 분명히 힘들고 그 당에서 좋은 자리 아니면 자기가 앞에 뭔가를 보장되는 거를 분명히 뭔가에 대한 계약이 됐다라는 거야.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번 투표에서도 2인자인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2인자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네. 더 멀리 많은 거를 보고 계시겠지. 아직 여기가 끝은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언행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단일화를 하셨다라는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대변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우리 오세훈 후보님 국민의힘당에 감사드립니다. 4월 7일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후손에게 떳떳한 선조가 될 수 있게 신중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